was a play trying to get caught up with you. I'm in the coop chair, dude, you got a funeral and what you wanna do. I'm going all out. 단둘이 맞이하는 evening. 오늘 밤을 너와 함께 drifting. Better yet, I'm gonna make it easier on you. So I'm pulling around to come take you out. Yeah, 앨범한 바퀴 돌리고 난 know it's your turn, baby. Oh, 하루를 맡겨줘, let me take you out. 조명을 낮춰, the sun is going down. 바뀌는 초록, but when you hit the dial, I gotta take you out. 네. 최상의 라이브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리무진 서비스. 오늘은 재현 씨가 탑승한 선수다. Let's go. 네. 와, 저희 리무진에 오신 걸 너무 환영합니다.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아, 이제가 딱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 적기를 기다리신. 네, 그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또 이게 보기도 보고 네. 또 이무진 씨 음악도 저 기억나는 게 네. 저희 NCT 시상식 갔을 때 네. 무대 본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신호등 불렀던 그,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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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기억이 나고 어디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 그 이무진 서비스 네. 엄청난 컨텐츠 이제 PD님께서 네. 또 저와 인연이 있거든요. 오, 어떤 무슨 어떤 인연이요? 제가 처음으로 촬영해본 드라마 가 있는데 함께 했던 또 아~ 인연이 오늘 그 드라마에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저희 리무진 서비스의 PD님이 재현 씨가 처음으로 출연했던 드라마의 PD님이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인연이 그럼 꽤 오래됐겠네요? 그렇죠. 오, 그렇네요. 안 나오면 이것도 좀 문제 되겠네요. 살짝. 등장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마 드디어 나온 솔로 앨범에 수록된 곡이겠죠? 맞습니다. 곡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 곡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발매를 하게 된 솔로 앨범 제이라는 앨범의 스모크라는 곡이고요. 스모크. 그리고 이 곡은 재밌는 게 네.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차 안에서 네. 그냥 한순간에 스쳤던 생각이나 그런 거를 이제 곡으로 쭉 길게 오. 표현한 그런 곡이라서 주제가 다른 곡들에 비해서 무겁지도 않고 네. 가볍게 라이트하게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오, 되게 소중한 순간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냥 당연한 날에 한순간 어? 이런 생각도 드네 하는 게 작품화됐다. 맞아요, 맞아요. 오, 흥미롭네요.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첫 앨범이니만큼 재현 씨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을 것 같은데 좀 어땠나요? 이제 처음 그 솔로 앨범 미팅을 시작했을 때 네. 제가 기존에 이제 약간 방구석 작업해 놓은 곡들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제 앨범을 쭉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네. 색깔들을 좀 많이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네.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가게 된 것 같아요. 궁금해지는 게 그 방구석 자작곡이라는 워딩을 쓰셨어요. 네. 되게 흥미로운 단어인데 재현 씨의 방구석 자작곡은 어떤 느낌의 곡들인가요? 그런 곡들은 사실 그냥 진짜 뭐 발매를 생각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네. 그냥 제가 그냥 진짜 좋아서 네. 해보는 그냥 음악하기 네. 그런 작업 그냥 그때 그날 감정이 닿는 곳으로 디벨롭을 하는 스타일. 거창 너무 조금 거창하긴 한데 아 그래요? 아 제가 그래서 그냥 방구석 알아가는 아 오케이 아 그런 그 스타일로 길로 알아가는 오케이 그런... 재현 씨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요. 네네. 전 여기 앉아서 그 어떤 하찮은 얘기를 하더라도 거창하게 포장하는 역할이거든요. 아 근데 그러지 않을게요. 아 그건 너무 감사해요. 약간 너무 감사합니다. 앨범명 J도 직접 지으신 거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사실 네. 평소에 제 막 에어팟 아니면 뭐 물병 같은 것도 활동하면 섞이니까. 네. 매니저 형들이 막 적어주면 그냥 J 이렇게 적어놓고 해서 그거 생각나서 그냥 깊게 생각하지 말고 첫 앨범이니까 아, 가장 그냥 자연스러운 걸로 고르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오, 좋다. 본격적으로 재현 씨의 라이브 서비스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네.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네, 첫 번째 곡으로 Jeremy Passion의 Lemonade라는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 레모네이드라는 곡을 첫 번째로 선곡하신 이유가 뭔가요? 일단 처음 딱 이제 여기 나오기로 이제 정했을 때 되게 미니멀하고 근데 되게 진솔한 느낌이 네. 있잖아요. 뭔가 이 그죠. 여기의 느낌이. 그래서 좀 생각을 하면서 곡을 골라봤는데 네. 이제 이 레모네이드라는 곡은 되게 그냥 미니멀한데 네. 솔직한데 다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좋아했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곡을 골라봤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들어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네. 제레미 패션의 레모네이드. 재현 씨의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듣는데 소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 목소리가 좀 굵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울림통도 굵고 음정도 낮아요. 평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로우 톤인데 보통 그러면 좀 성인스럽잖아요. 낮은 목소리의 보컬들은. 근데 왜 자꾸 소년스러운 소리가 들릴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파열음이 없네요. 낮은 보컬들은 조금이라도 이제 도약하는 음정을 찍을 때 약간의 파열음이 나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국내에는 저 뭐 임재범님도 계시고 존박님도 계시고 보통 이제 갑자기 도약하는 음을 찍을 때는 파열음이 쫙 하고 나는데 거기서도 안정적인 갈리지 않는 소리가 나니까 소년미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뭔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뭔가 갈 수 있는 방향들이 많이 있는 보이스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와우. 이렇게 네.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준 운이 없었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빈말은 아닙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 소년미와 얼음미가 함께 가능하다면 뭐 이러한 어떤 러브송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뭔가 다정한 목소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소리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모로 인기가 많은 스타일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인기가 좀 많았죠? 어딜 가나? 어릴 때 사람들이 막 호의적이고 카페 가면 빨대 더 두 개 주고 괜히 말 한 번 더 섞으려고 알파메일의 때... 삶 키 크고 잘생기고 얼굴 작고 몸 좋고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도 했고 운동 신경이 좋았어가지고 아 진짜? 이제 그래서 점심시간에 뭐 운동하고 있으면 네. 이제 구경하러 오는 또 여하구들이 분들도 있죠. 계셨고 뭐 약간 그런 정도 진짜 부럽네요. 진짜 재수없어요. 약간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래 보여요. 재현 씨는 언제부터 노래하셨는데요? 직업으로 네. 이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아예 안 했었고 근데 음악은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제 막 장기자랑 나가고 축제 나갔죠. 공연 나가고 축제 다 그죠 나가고. 그죠. 어떤 노래 부르셨었어요 학교에서는? 막 초등학교 장기자랑 때는 소녀시대 선배님들의 소원을 말해봐를 남자 그 반 친구들이랑 네. 막 여장하고 추기도 아, 했고 그래. 그리고 이제 팝송 뭐 그런 영어 네. 대회 학교에서 했을 때는 이제 가족 팝송 그런 대회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노래 부르고 어머니가 피아노 쳐주시고 이제 사촌 누나가 플룻 이렇게 해서 넷이서 네. 그 뷰티 앤 더 비스트 그거를 그땐 제가 여자 그 여성분끼 부르고 네. 아빠가 남자 그 가수분도 불러서 그림이 했었어요. 너무 귀엽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그 Officially Missing You 네. 축제 기타 치면서 부르고 아 진짜 못된 사람이네. 뭐 많이 했어요. 그런 그러면서 이제 점점 키가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에 네. 이제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농익은 거죠 사실상. 그렇죠. 아 그랬구나. 좋아요. 저희 리뷰 서비스 초심곡 하나를 지금 불러주셔야 되는데 딱 떠오르는 그 노래 불러주세요. 그래서 초심곡이 네. 뭐 아까 뷰티 앤 더 비스트도 뭐 얘기를 했지만 네. 데뷔하기 전에 네. 이제 연습생 신분일 때 SM 루키즈라고 해가지고 미리 방송을 처음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 곡 중에 A Whole New World라는 곡이 들을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 진짜 초심곡이네. 설렘 뭔가 하얗게 보이는 앞에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좋아요. 때가 생각이 나요. 진짜 초심 곡이네요. 네. 바로 불러주시죠. 알겠습니다.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I can open your eyes, take you wonder by wonder, over, sideways, and under on a magic carpet ride. A whole new world with new horizons to pursue. I'll chase them anywhere. There's time to spare. Let me share this whole new world with you. Wow. Yes. 되게 뿌듯하시는데? 와 장난 와 예. 그걸 뭐라 하지 그 통을 그 배음이라 부르나요? 배음 장난 아니네요. 저같이 얇고 띄워 부르는 보컬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도 또 공경에 반대편으로 아 뭐 그 남의 떡이 다 더 커 보이지만 저는 재현 씨가 커 보이네요. 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와 짝짝짝 이제 발 감사합니다. 다시 불러오니까 좀 어떠세요?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 가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순수해져요. 아, 진짜 초심곡이라는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라이브인 것 같네요. 꿈이 가수는 아니라고 했는데 아이돌 연습생이 된 계기는 뭐였어요?
제가 한 번도 길거리 캐스팅이 안 받아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네. 학교 앞에서 캐스팅되고 네. 뭐 어디 길 가다 갑자기 캐스팅되고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그 짧은 기간 안에 갑자기 받았어요. 길거리 졸업 캐스팅을. 앞두고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러면서 직업으로 해볼만 도전해볼 만한 건가? 라는 생각을 그때 들어서 네. 춤 막 제 그 집 유리 그 창문 막 보면서 춤 혼자 따서 막 준비해 가고 노래 뭐 한 두 곡 이렇게 해가지고 오디션을 보러 갔었어요. 그때 그러면 진짜 굉장히 빠르게 꾸어지고 빠르게 실현된 꿈이었네요. 아니면 네? 약간 잠재돼 있던 꿈을 갑자기 누가 누군가가 이렇게 무의식 속에 건가? 계속 쌓이고 있던 욕구를 갑자기 이렇게 한 건가 싶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네. 과정인 것 같아요. 춤도 잘 췄나요 어릴 때? 아 그래요? 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박수도 치고 막 뭐 네. 프리스타일을 해야 되는데 박수도 쳐보고 뭐 다 해봤는데 춤은 이제 연습생 때 하면서 재미를 붙이게 된 원래는 전혀 관심 없었고 네. 아 그렇다. 댄스부까지는 아니었던 거네요. 여기까지는 못했어요. 자 수년간의 노력으로 다져진 재현 씨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또 들어볼 시간이에요.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네, 두 번째 곡은 그 유재하 선배님의 곡을 좋아하거든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야, 이 노래를 두 번째로 선곡한 이유가 뭔가요? 가사가 네. 너무 좋아서 이것도 네.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네. 유재하의 노래를 선곡하는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재현 씨의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소.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들이 부르게 바래졌소.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젠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10대한테 잘 어울리는 노래가 있고
뭐 40대부터 들어야 불러야 조금 맛이 사는 그런 노래가 있고 그 모든 데를 다 어우를 수 있는 나이불문의 목소리가 진짜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진짜 좋네요. 아마 이 영상 조회수도 폭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회수 하니까 라우브 I Like Me Better 네. 커버 영상을 올리셨다가 조회수가 1억 뷰가 넘었다고. 그 계기로 라우브 공연의 스페셜 게스트로까지 초대가 되셨어요. 처음에 라우브에게 러브콜이 왔을 때 기분이 좀 어땠나요? 너무 고마웠죠. 왜냐면 한때 진짜 많이 듣기도 했었고 그 사제페 공연을 한 것도 너무 좋았는데 이제 끝나고 공연들 보면서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너무 고마운 Thank you, love. Thank you for having me. 하지만 그렇게 좋은 만큼 멤버들 없이 처음으로 네. 혼자선 무대기도 하고 평소에 항상 뵙던 팬분들이 아닌 진짜 그냥 대중들 네. 그냥 페스티벌 좋아하는 팬들 네. 앞이라 좀 여러 이유에서 많이 긴장이 됐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콘서트를 한다 네. 하면은 올라가기 전엔 진짜 좀 떨려요. 네. 근데 올라가고 나서 이제 팬분들 보고 네. 막 이렇게 함성 느끼고 에너지 느끼고 하면은 긴장이 이제 줄어드는데 네. 이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좀 안 떨리다가 네. 올라가서 이제 관객분들을 쫙 봤는데 그때 좀 떨리기 시작한 그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알겠습니다. 네. 솔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텐데 팬분들에게 뭔가 가장 듣고 싶은 반응이 있나요? 와. 뭐 예를 들면 내 솔로 데뷔 무대에 이런 댓글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분이 좋은 건 아무래도 뭐 역시 앨범이 좋다. 아 역시 재현이의 방금 역시 앨범이 좋다 도우됐어요. 네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 아 네. 자 다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리무진 서비스 지금 실시간 댓글창 말고 그냥 그 KBS K-pop 우리 영상 댓글창도 있거든요. 거기에 많이 남겨주시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부를 듀엣 서비스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곡은 이제 브루노 메이저의 Fairweather Friend라는 곡인데요. 네. 또 브루노 메이저의 공연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밤에 들으면 따뜻한 그런 맞아요. 곡이라서 내가 같이 부르면 뭔가 약간 궁금했어요. 어떤 그 느낌일지 이 곡을 같이 불렀을 때. 맞아요. 이런 스타일의 노래 잘 안 하긴 해요. 또 가창 프로그램에서는 더더욱. 맞아요. 좋습니다. 마지막 곡 가보도록 할게요. 브루노 메이저의 Fair Weather Friend 저와 재현 씨의 마지막 듀엣 서비스입니다.
That you'd always be you and I'd always be me As the sun fell asleep and so did we My fair weather friend I wish you could see And never love you quite like me You sing your sad song just like one of mine I know it won't make you cry My fair weather friend I wish you could see He'll never love you quite like me He'll sing you a sad song just like one of mine But I know it won't make you cry I know it won't make you cry 아, 좋다. 네. 아, 너무 좋았어.